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잘 들립니다. 10시인데 한 3분만 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당 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Image Painting with External Internal Learning and Monochromic Bottleneck이라는 논문으로 2021년 CBPR 홍콩 과기대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미지 인페인팅은 이제 미싱 리전을 이제 사실적이고 음이론적인 부분을 유지하면서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잃어버린 리전을 잃어버리지 않은 부분의 패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식의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음이론적으로 좀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열의 경우가 이제 잃어버리지 않은 패치를 그냥 그대로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의 방법인데 딥러닝이 발전하면서 이제 잃어버린 리전을 좀 음이론적으로 알맞게 복원할 수 있는 여러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좀 이들의 결과는 좀 여전히 색상이나 텍스처의 아티팩트들로 인해서 성능이 좀 불완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의 결과가 보시면은 조금 블러해지거나 아니면 조금 어울리지 않게 인페인트된 결과가 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저자들의 컨트리뷰션으로는 이제 익스터널 인터널 러닝이란 것을 제안하여서 이미지 인페인팅을 수행하고 이 학습 방식은 이제 단일 테스트 이미지에서 인터널 스태틱스를 적절히 활용함과 동시에 좀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여서 좀 시멘틱한 정보를 학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과 같이 본 논문의 훈련 방식으로 훈련한 결과가 더 좋은 색상 복원 및좀 인페인팅 디테일을 더 좋게 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해서 이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좀 뛰어난 색상 복원을 위한 프로그레시브 인터널 컬러 리스토레이션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제안한 방법을 기존에 제안된 여러 인페인팅 모델을 사용하여서 일반화하고 여러 데이터 세트에서 시각적 품질 및 모델 일반화 능력 측면에서 좀 명확한 개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좀 인터널 러닝이 어떤 건지, 또왜 일반화 성능을 올렸다는 건지, 아니면 좀 어떻게 해서 대규모 데이터스를 사용해서 조금 시멘틱한 정보를 얻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뒤에 이어가면서 바로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다음에는 릴레이티브 워크인데 이제 주대기 비교에 사용한 논문 두 개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교한 이 GC라는 논문과 여기서 비교한 EC라는 논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미지 인페인팅 분야에서 좀 가장 주되게 비교에 사용되는 그런 SOTA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엣지 커넥트라는 모델인데 이제 엣지 맵을 이제 인페인팅 과정에서 추가로 더해서 이제 인페인팅의 성능을 올린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입력을 줬을 때 엣지 맵을 예측하는 지원 네트워크랑 이제 엣지 맵과 인풋 이미지를 같이 넣어서 아웃풋을 생성하는 G2 네트워크 두 개를 학습하는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각각 G1과 G2를 이제 어느 정도 각각 학습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한 번에 학습하는 식으로 이제 인페인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지어진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캐니 엣지나 이제 호그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제 엣지 맵을 구하고 엣지 맵 비어진 부분을 한번 예측하는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같이 컨캣 시켜서 이제 G2 네트워크를 통해 이제 인페인팅을 수행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 나온 GC라는 논문인데 그 논문의 좀 대표 그림으로 이게 해당 논문은 이제 프리폼 마스크에 대해서 프리폼 마스크에 대한 이미지 인페인팅으로 조금 기존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컨트리뷰션으로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프리폼 마스크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 이미지 인페인팅이 조금 네모 스퀘어 박스 마스크나 아니면은 좀 고정된 마스크를 사용해서 인페인팅 하는 논문이 좀 많았는데 해당 논문은 이제 조금 이미지의 마스크 입력이 조금 자유로워서 이제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글씨를 지운다는 등의 이런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력되는 마스크가 이제 컨버전 레이어를 거치면서 이제 매번 업데이트되는 형식으로 이제 불규칙한 마스크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인페인 성능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조금 앞선 결과고 이제 인터널 러닝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인터널 러닝을 뭘로 이렇게 말씀드린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그림이 이제 본 논문에서 지칭하는 인터널 러닝으로 이제 인풋과 이제 아웃풋을 하나의 이미지만을 사용하여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을 이제 인터널 러닝이라고 해당 논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익스터널 인터널 러닝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1을 이제 훈련할 때 이때는 원래는 하나 이미지만을 사용하여서 한 것을 인터널 러닝이라고 말했고 이제 저희가 원래 그 딥러닝 학습할 때처럼 그큰 데이터셋을 사용하여서 훈련을 수행합니다. 먼저 그 NN1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인풋을 넣었을 때 NN1의 결과를 이제 버틀렉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이 버틀렉을 이제 싱글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이제 아웃풋을 결과를 내는 이제 NN2를 학습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그런 트레이닝 방법을 이제 익스터널 인터널 러닝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네트워크 훈련하는데 처음 거는 이제 익스터널 너널리지를 사용해서 이제 그 러지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그중 하나의 이미지만 갖고 와서 NN2를 이제 싱글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걸 학습시킨다는 것을 이제 익스터널 인터널 러닝이라고 해당 논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다시 한번 지금 엑스터널 날리지 쪽에 지금 이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웨이트 파라메터가 설정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이 완료가 된 다음에 그렇죠. 학습이 이제 다 끝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학습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그중에 그 저기 라인지 데이터넷 중 데이터셋 중에서 하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뉴럴넷을 이제 학습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NN1하고 NN2가 지금 그 파라미터에 어떤 연결성 같은 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NN2의 인풋이 뭐예요? 인풋이. NN2의 인풋은 NN1의 결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NN1의 결과가 NN2의 인풋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NN1이 이제 학습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가지고 인풋을 N1에서 인풋을 했을 때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N2에 그 인풋으로 넣는단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학습 방식을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익스터널 인터널 러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들립니다. 아, 잠깐 저기 먼저 제일 위에 NN1을 훈련을 할 때, 네. 지금 엔코더를 지금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건데, 그럼 바로넥은 이게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넥은 어디서, 그 데이터셋이 어디서 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원래 학습하듯이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슈퍼바이즈드 러닝 하면은 레이블이 뭐예요? 인풋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 아웃풋 레이블은 뭐를 사용하는 거죠? 이건 제가 다음 장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설명이 빠를 것 같은데, 이게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진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원래는 이제 3 채널에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거를 모노크로믹하게 바꾸고 그다음에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모노크로믹한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본에 이제 모노크로믹한 거를 이제 그 라벨로 두고 아마 슈퍼바이저도 훈련을 진행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크로믹 바틀렉이라는 맨 처음 논문 제목에 나와 있던 게 이게 아마 모노크로믹 바틀렉이라고 말씀을 하게 지칭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이 이미지가 이제 여기서 말한 버틀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이 인터널 러닝을 이렇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노크로믹 리컨스트럭션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원래 사용하는 이제 인페인팅 모델을 그냥 가져다가 와서 이거를 결과를 이제 모노크로믹, 그러니까 1채널로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기서 훈련되는 건 뭐냐면은 인페인팅을 하되 모노크로마틱 인페인팅을 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예. 그렇게 해서 먼저 이제 모노크로마틱이 들어왔을 때 그다음 다시 그다음에 아웃풋은 그러면은 저기 N2에서 나와야 되는 아웃풋은 뭐죠? 이건 이제 컬러라이제이션 된 그런 아웃풋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 보면은 마스크가 나오는 거, 마스크가 없이 나오는 걸로 하는 거죠. 아웃풋. 네. 원래 오케이. 여기는 지워진 게 들어갔다가 이제 인페인팅이 한번 채워지고 그 다음 여기서 컬러 리스토레이션을 진행해서 이렇게 3 채널의 이미지가 완성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 그러면은 로스가 L0부터 LN이라고 있는데 네네. 하나는 마스크가 있고 하나는 마스크가 없는 건데 네네. 이게 또 학습에 필요한 로스로 어떻게 차용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먼저 이게 설명할 거죠? 네, 바로 다음 장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처음 스테이지인가 N 아까 앞서 말씀드린 N1에서 입력 이미지를 이제 흑백 이미지로 인페인팅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훈련하게 됩니다. 이때는 당연하게도 그냥 여러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훈련을 수행하고 이 모노크롬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는 본 저자들이 네트워크를 제안한 게 아니라 원래 나와 있는 인페인팅 모델들을 이제 원 채널로 바꿔서 이제 인페인팅 하도록 수행해 바꿔서 이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스테이지 2에서 인터널 컬러 리스토레이션을 수행하는데 이건 이제 신간이라는 논문의 구조와 비슷한 여러 제너레이터를 가진 그런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순서는 이제 복원된 흑백 이미지를 이제 다운사이즈 하에서 이제 주요 네트워크에 넣고 이제 컬러라이즈된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이제 사이즈업 하에서 이제 원래 스케일 0보다 조금 더 크게 스케일 다운된 스케일 1과 이렇게 콘케테네이션을 시키고 이걸 G1에 넣어서 컬러라이징을 한번 시키고 이런 과정을 이제 n번 반복하여서 이제 원본 사이즈의 컬러라이징된 결과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보여드린 방법에서 이제 컬러라이징 할때 로스 펑션은 이제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여러 제너레이터를 이제 G라고 지칭하고 이제 다운 이제 스케일한 원본 이미지를 다운 스케일한 흑백 이미지를 이제 IG0부터 이제 IGN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제 원본 컬러 이미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IC0 그다음에 ICN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IG0을 이제 G0에 이렇게 첨가시켰을 때가 이제 IHET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제가 지금 방금 좀 살짝 설명 잘못 드렸는데 IC0은 이제 이 이미지가 IC0. 그래서 이 이미지들이 이제 IC0부터 ICN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IHET0가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업스케일링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IHET N-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제 IGN과 IHET N-1을 컨캐터에서 시켜줍니다. 그거를 이제 GN번째 네트워크에 통과시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IHET N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IHET N은 이제 여기서 나온 이제 컬러라이제이션 된 이미지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로스 펑션으로는 이제 이 로스 N은 이제 IHET N과 ICN을 뺀 다음에 이거를 마스크를 제외한 부분을 계산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생성한 이런 이미지요. 원본 이미지에서 이제 마스킹된 부분을 제외하고 이런 비교한 에러 로스를 계산해 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 가셨나요? 아니면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은 한번. 로스 펑션이 되게 생각보다 간단해서 이렇게 좀 바로 발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인터널 컬러 리스토레이션만 이제 학습을 수행하고 이제 앞서 건 앞섰던 아니, 그 논문 이 네트워크만 제안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N은 한 얼마까지 사람들이 쓰나요? 한 8개 정도로 사용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이어가면 이제 다음 그림은 이제 해당 논문에서 리컨스트럭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1열은 이제 입력 이미지를 나타내고 2열은 이제 기존에 앞서 설명한 게이티드 컨볼루션이라는 논문을 사용해서 인페인팅을 수행한 후 이를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열은 이제 게이티드 컨볼루션이라는 논문을 사용해서 익스터널 러닝을 수행하여서 나온 아까 모노크로믹 바틀넥이라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네 번째 열은 이제 게이티드 컨볼루션이라는 논문을 그냥 원래대로 컬러까지 완전히 인페인팅을 수행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마지막 열은 이제 아까 이세 번째 열에서 본 모노크로믹 바틀넥을 이제 자신들의 익스터널 인터널 러닝을 사용해서 컬러라이제이션한 그런 최종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논문에서 좀 인페인팅 결과 이제 기존의 논문보다 좋은 것은 좀 당연한과 동시에 이제 앞서 익스터널 러닝의 경우 이제 원래 3채널 컬러까지 예측하여서 인페인팅 하나보다 1채널의 모노크로믹한 이미지를 예측하는 것이 조금 여기서 보이는 인페인팅 디테일에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 두 번째 열의 결과가 네 번째 열 결과를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채널로 이제 인페인팅을 한 번에 수행하는 것보다 모노크로믹하게 인페인팅을 수행하는 것이 조금 더 이러한 디테일이 더 좋아진다라고 해당 논문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논문은 이제 모노크로믹하게 한번 그 인페인팅을 진행한 다음에 컬러라이제이션 하는 네트워크를 따로 설계를 해서 컬러라이제이션 하여서 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아티팩트들이나 컬러라이제이션 할때좀그 텍스처가 튀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다라고 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테이지 1하고 스테이지 2 그러니까 모노크로마틱 리컨스트럭션 하는 이 스테이지를 따로 나눴는데 그러면 스테이지 1이 먼저 다 훈련이 되고 나서 그다음 스테이지 1에서 나온 그 NN1은 더 이상 학습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모노크로마틱 한 것만 확실히 다잘 잡을 수 있게 먼저 훈련을 시키고 나서는 컬러라이제이션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때 컬러라이제이션은 하나의 이미지로만 해서 이제 좀 전체적인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인터널 스태틱스를 가지고 해서 조금 더 성능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트레이닝 하는 그
트레이닝의 데이터의 숫자는 그러면 스테이지 1 large dataset으로 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스테이지 2도 여전히 large dataset으로 하나요? 해당 논문에는 그런 말은 없는데 이제 맨 마지막 제가 limitation 한번 설명드릴 건데 거기서 이제 당연하게도 인퍼런스 스피드가 굉장히 느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셋에 대응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거 아니라 하나 이미지 대응해서 하나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컬러라이제이션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좀 인퍼런스 스피드가 좀 느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스테이지 2도 이 웨이트 다 학습이 돼야 되니까 말이죠. 제가 알기로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싱글 이미지로 학습한다는 걸 보면은 아마 매 이미지가 들어올 때마다 새로 학습하는 학습을 새로 진행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테스트하고 학습은 사실 분리된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테스트는 더 이상 학습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두 스테이지로 나눴고. 이걸 그냥 각각 나눠서 푼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믿을만한데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한 장만 가지고 학습을 시킨다는 건 좀 믿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예. 우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데이터셋이 엄청나게 적은 상황에서 완전히 오버피팅만 될 텐데 이러면 그래서 이 뒤에 리미테이션에서 보면은 아마 페이스 인피니팅 같은 게 조금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게 왜냐 페이스의 경우는 이제 입술의 색깔이나 머리 색깔 같은 게 좀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식의 인터널 컬러라이제이션 했을 때 결과가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도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 테지만 이제 페이스 인피니팅에 관련된 그런 결과는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냥 미리 보여드리는 이렇게 얼굴 이미지를 이제 인피닝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지워졌다가 인피닝 된 경우에 이제 입술이 금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이렇게 시메틱한 컬러라이제이션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이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 내부 분포를 좀 가지고 이제 인피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한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 근데 이 구조가 근데 제가 그렇게 나쁜 구조는 아닌데 스테이지 두 개로 나눠가지고 네네네 맞습니다. 모노크람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컬러를 한다는 거는 오케이 아무래도 우선 좀 더 이 스트럭처잖아요. 모노크람의 일은 우선 그런 네, 조메트릭한 걸 먼저 잘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섬세한 부분들을 살리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컬러 자체도 이게 굉장히 컨텍스트에 센서리하기 때문에 사람 얼굴도 그렇지만은 뭐 버스도 보면은 저런 거 이런 버스도 있고 저런 버스도 있고 아주 다양하잖아요. 네, 네, 버스에 대한 버스에 관한 사진 한 장만 가지고 다른 모든 다른 버스들을 인펜팅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무리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케이 어쨌든 간에 그럼 모노크로매틱만 잘 되면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색깔만 틀리게 나오는 거니까 결국. 네, 네. 그런데 여기 이 example은 좀 이상하게 나왔네. 이거는 좀 페일러 케이스로 갖고 온 거여서 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전히 inference time이 문제라 그러더라도. 네네. 그러면은 n의 숫자를 좀 줄인다라든지 n이 많을수록 아마 계산량이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 좀 더 줄여서라도 학습을 여기다가 좀 더 많이 강화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설명 이어가도록 하면은 이제 컬러라이제이션 평가 방법으로 좀 기존의 이 세 개의 익스터널 컬러라이제이션 방법을 뒤에서 이제 아티팩트나 좀 어색한 부분이 적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세 개는 이제 좀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것을 이제 적용하는 경우고 이거는 이제 동일한 이미지 내에서 동일한 이미지에서 내부적으로 색상 인트를 활용하면은 이제 외부 색상 분포에 의해서 좀 혼동되는 것이 방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의 컬러레이션 방식이 더 잘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전체적인 본 논문의 성능을 평가한 그림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익스터널 학습 부분을 이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지 않고 기존에 제안된 모델을 사용해서 좀 제너럴한 방법으로 본 논문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이 있고 Ours Hillfield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our하고 edge connect라고 있는 게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NM1을 이제 edge connect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평가 비교한 거고, 그 NM1을 gate convolution을 사용해서 이제 비교 그 gate convolution을 사용해서 진행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기존의 인페인트 방법보다는 좀 컬러라이제이션이나 이미지의 세부적인 부분의 인페인팅이 더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냥 논문의 결과보다 자신들의 것을 사용해서 모노크로믹하게 한번 한 다음에 컬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인펜딩 성능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계점인데, 이제 당연하게도 좀 가장 우측열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색 단일 이미지의 컬러 스태틱스를 가지고 훈련하기 때문에 좀 금색 입술을 가진 여자가 생성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이건 인페인팅 고질적인 문제인데, 당연하게 좀 이미지에 마스크 큰 경우에 그냥 인페인팅이 그냥 수행이 잘안 되는 경우도 이렇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싱글 이미지를 가지고 훈련을 수행하기 때문에 좀 인퍼런스 스피드가 좀 느리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제 모노크로믹 바틀렉이 있는 일반적인 익스터널 인터널 러닝 인페인팅 기법을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대규모 데이터세트에서 외부적으로 학습된 시매틱 너널리지를 사용하여서 모노크로믹하게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 테스트 이미지에서 내부적으로 색상을 리컨스트럭션 하게 됩니다. 본 논문의 방법은 이제 이전 접근 방식에 비해서 조금 더 일관된 구조랑 시각적으로 조화된 색상을 생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좀 광범위한 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방법이 이제 여러 백본 모델이나 좀 백본 모델에서 좀 질적이나 양적으로 안정적인 개선이 이어질 수 있음을 좀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싱글 이미지에서 학습을 한다는 의미가 뭐죠? 이 부분의 학습을 싱글 이미지만을 사용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근데 이런 지금 프로포즈드 메소드를 보면은 네네 스테이지 1에서 지금 스테이지 1이 있고, 스테이지 2에서는 저 스테이지 1에서 나온 결과들의 한장한 장을 갖고서 지금 저 피라미드 혹은 반복 구조, 기존의 딥러닝이 아닌 데서는 반복 구조를 갖고서 지금 스테이지 2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싱글 이미지라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게 SL 쪽에서 보면은 네네. 익스터널 이미지를 갖고서, 그러니까 외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서 러닝 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그 SR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네네, 맞습니다. 아예 외부 이미지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자기 이미지만 갖고서 셀프 싱글 이미지만 갖고서 SR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두 개가 지금 혼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는 게 맞지. 그러니까 스테이지 2에서는 지금 모노크로믹한 이미지가 들어가서 지금 저 네트워크들을 훈련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 장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한 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스테이지 1에서 생성되어 있는 여러 장의 데이터를 갖고서 스테이지 2 모델이 학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미지 한 장당 NN2 모델이 하나씩 다 생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너레이터 구조가 이미지 한 장당 하나씩.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컬러 이미지 쪽 있잖아요. 컬러 이미지. 네, 맞습니다. 그 이미지당 지금 모델이 여러 개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 G0부터 GN까지 모델이 하나 있다면은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 G0부터 GN까지 모델이 하나 또 존재하는 식으로 컬러레이션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건 실제로 써먹을 수가 없을 거잖아요. 세월을 할 때. 근데 이게 인풋이 들어올 때는 이제 컬러라이제이션 된 마스크된 부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모노크로믹하게 예측하고 그런 인풋에 대해서의 결과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널 컬러 리스토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여서 결과를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모노크로믹을 만들어내고, 여기서는 지금 모노크로믹에 따른 스테이지 2루트를 반복 구조를 갖는 이 G 네트워크들을 학습을 할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싱글 이미지 SR, 셀프 싱글 이미지 SR 구조랑 동일해요. 스테이지 2가. 네네. 네네, 맞, 네. 거기서 지금 그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피라미드 구조에서 SR 하듯이 지금 컬러라이제이션 하기 때문에 이 자체 모델을 훈련하는 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인퍼런스 할때 지금 계속 느리다고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문제점으로.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이미지가 맨 왼쪽에서 들어오면은 인풋 이미지가 스테이지 1에서 지금 모노크로믹 이미지를 생성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는 스테이지 2에 이 생성된 어떤 모노크로믹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G0를 통과해서 어떤 스몰 사이즈의 컬러라이제이션 된 결과가 나와야지 최종 결과가 나오실 거잖아요. 각 네, 스템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연쇄적인 결과들이 중간중간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조가 인퍼런스가 느린 구조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구조는. 근데 여기서 네트워크에서 훈련된 G0부터 GN까지는 이미 학습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들어올 때마다 이걸 학습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막 코드가 있다고 하면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한 다음에 혹시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여서 이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슬라이드 10번을 가보면은 10번째 슬라이드 보면 여기 로스가 나오죠, 마지막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스가 계산이 되는 건 어디냐면은 저기 ground truth하고 나중에 여기 generation 된 i hat of n 하고 계산을 하지만 masked 된 부분은 제외가 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masked가 된 부분을 재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닌가요? 근데 재생은 이미 모노크로믹하게 재생이 되어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마스크된 부분과는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외하고 리스토레이션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컬러 같은 게 매치가 안 된다는 이유가 네네. 우선 여기서 이걸 빼버렸기 때문에 ground truth는 있는데, 그렇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마스크 썼기 때문에 ground truth에 대한 정보를 버린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마스크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정보는 버렸는데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에 대한 정보는 남아있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만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케이, 네, 잘못 이해했어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백그라운드와 매치 되는 게 그게 목적이니까 사실. 네, 그게 좀 목적인 논문인 것 같아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오늘 발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잘못된 게 있거나 하면 제가 한번 수정하여서 이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